여기도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요.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고사리도 있죠. 여기도. 항상 해충이 있는지 먼저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죠. 이쪽으로 가려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가시가 말해, 가시가. 만개나무 가시, 뭐, 기타, 알수 없는 가시들이 많아요. 오늘은 많이 꺾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조금 늦게 와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고사리 꺾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 시골에도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아직. 저야 뭐, 항상 여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박박 키워서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야 되죠. 아, 저 위에 있긴 있는데 몇개 보고는 그냥 안 올라갑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만져보면 저절로 이렇게 딱 부러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딱 꺾으면 돼요. 이쪽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이렇게 땀 한번 바짝 흘리고 또 집에 가서 시원한 물도 마시고 그러면 뭐 좋습니다. 피곤함도 가시고. 고사리 꺾다가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고사리에 보면 그 알레르기 성분이 조금 있어요. 몸이 간지럽고 그런데요. 그 면역력이 약한 걸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맨손으로 만져도 괜찮은데 현재로서는. 아우, 풀들도 너무 많이 자랐네요. 그 사이에 며칠 안 왔더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마른 곳에는 순식간에 한 가방까지는 안 돼도 반 가방 정도 되면 뭐 글쎄요 몇 킬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 한 2킬로 정도 2킬로 해봐야 한 100g 밖에 안 될 겁니다. 말리면 이제 봄에 오면 요런 고사리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몸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벌이나 뭐 독충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그 진드기약도 이렇게 뿌리고 한 시간에 한 번씩 뿌리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진드기 때문에 여기 이제 데리고 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풀 없는데 그늘진 곳에 잠깐 내두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또 취미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부산에서 살 때 뭐 여러 가지 배웠죠. 시골 내려가면 써먹으려고. 시골에서는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산에 올 때는 그래도 바지는 조금 두터운 걸 입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가시 진리도 안 아파요. 얇은 거 입고 다니면 막 긁히고 그렇습니다. 청바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제 망태기가 바뀌었습니다. 맨날 빨간 거 갖고 다녔는데, 방송 보신 분들이 이런 거 예쁜 거 갖고 다니라고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앞치마도 좋은데, 자크 달리는 앞치마 있지 않습니까? 그 파는 곳이 없어요, 여기는. 어떻게. 아, 여기도 고사리 좋네요. 여기는 완전 엄지네. 엄지인데도 고사리는 잘 자라주고 있고요. 근데 오늘 뭐 그렇게 소문이 안 차네요. 평소에는 헷거리고 그때는 있는데 오늘 편안하게 그냥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무르고 다니다가 산삼을 본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산삼도 캐본 적이 있고요. 그거에 아마 시골에서는 판매하기도 그렇고 팔 데도 없고요. 아, 그래서 당근주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그리고 사람들이 산삼 캤다고 그래도 잘 믿지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산삼 산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소한 4구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한 20년 있을 기라고 봅니다. 산구는 조금 어리더라고요. 아직 한번 캐봤거든요. 궁금해서 한번 캐봤고. 산구는 그렇더라고요. 산구는. 뭐 2구, 1구, 이제 뭐 이렇게. 용어돼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용어 알아봐야 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산삼을 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이 아마 맞을 깁니다. 자, 이렇게.